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제100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먼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3월 1일 오전 10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3월 2일 오후 2시 황어장터에서 아라뱃길 그련나루까지 제1회 황어장터 만세운동 횃불행진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어양광복회원의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등으로 진행되며 계양구림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3.1절 노래 재창 등의 기념공연도 준비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제1회 황어장터 만세운동 횃불행진을 1천여 명의 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3월 2일 오후 2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24일 장날을 기해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에 항거했던 황어장터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0년 전 황어장터 만세운동 재현을 위해 당시의 만세운동 참여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 600여 명의 참여자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두루마기와 치마 저고리 복장으로 군악대의 연주와 힘찬 풍물의 울림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평화통일 만세를 외치며 황호로를 흥시 진행되었습니다.